스킨케어 제품 중에서도 내 돈 내 산으로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하고 피부가 너무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수분크림 본 적이가 없다라고 완전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요. 제가 진짜 최근에 맡아본 바디로션 중에 제일 향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 유니든! 유니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앞머리 카트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구매를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은 올리브영 추천템 중에서도 스킨케어 제품.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도 내 돈 내 산으로 재구매를 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쇼핑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내 돈 내 산에서 재구매하고 있는 템들이기도 하고 이번 올영 세일 때 할인폭이 좀 큰 제품들만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영 빅세일 때 구매해야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꼭꼭꼭 끝까지 봐주세요. 스킨케어 순서대로 추천을 드릴 거여서 첫 번째는 토너 제품 보여드릴게요. 넘버즈인의 3번 맑은 결광 에센스 전보 패드입니다. 짠! 여러분 제가 이번에 3번 패드를 또 구매를 했거든요. 제 영상에서 3번 패드가 진짜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3번 패드 추천하고 저도 맨날 써가지고 3번 패드 공병만 한 두 통인가 세 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에 3번 패드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 또 구매했습니다. 제가 3번 패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첫 번째, 패드가 굉장히 순합니다. 토너 패드는 자고로 패드 자체의 면이 굉장히 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패드가 에센스를 가득 머금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면 자체도 엄청 순하고 그리고 에센스가 진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이 패드 안에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발효 성분이 전혀 자극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피부가 맑아져요. 한창 이 패드 썼을 때 영상 댓글에서 언니 피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쌩얼이 왜 이렇게 맑냐고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바로 이 넘버즈인의 3번 패드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여기에 발효 성분뿐만 아니라 커큐민이랑 치자라는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효 성분 때문에 피부가 맑아지면서도 진정 성분 때문에 피부가 진정이 돼가지고 이것만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토너 패드가 완전 가벼운 토너 패드가 아니라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그런 토너 패드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고 요즘처럼 속건조를 심하게 느끼는 겨울에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 토너 패드는 피부가 진짜로 맑아지고 싶으신 분들이나 속보습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추가로 이거 패드가 굉장히 얇고 크게 나와가지고 마스크팩으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확실히 마스크팩으로 활용을 하면은 피부가 조금 더 빠르게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구매하신다면 이렇게 마스크팩으로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입니다. 어우 지겨워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라네즈 크림 스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전에 구매를 한 건데 지금 올리브영 보니까 이게 1 플러스 1에다가 할인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일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맨날 내 돈 내 산으로 재구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사실 이제 말모템이에요. 제 영상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화장품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이게 1등일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화장을 할 때마다 나오고 그리고 추천템 영상을 할 때마다 나오는 토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왜 항상 추천을 드리고 항상 사용을 하냐면 제가 속건조를 되게 심하게 느끼는 건성 피부예요. 근데 제가 이 크림 스킨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뭔 짓을 해도 속건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얼굴에 바세린도 발라보고 스킨케어도 여러 개 발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속건조가 아주 싹 해결이 됐습니다. 라네즈 크림 스킨의 제형은 보습감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것과는 반전으로 완전 물 같은 토너 제형이거든요. 되직하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 엄청나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스킨 제품인데 얼굴에 발라주면은 이 얼굴 겉에 보습막이 싹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굴 겉에는 보습막을 씌워주고 피부 안에는 이 얼굴 구멍 사이사이마다 보습감을 채워준 입자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한 번만 발라도 크림까지 바른 것 같은 보습감을 느낄 수가 있고 크림까지 바른 것 같은 얼굴 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만의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 제품의 보습감을 완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이걸 바를 때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발라줍니다. 그러면 진짜 피부 안에 보습감이 싹싹싹싹 들어가가지고 속건조가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꿀팁은 요즘과 같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링을 할 때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레이어링을 하면은 정말 속건조가 뭔지 모르는
되는 강철 피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이 갈라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에게 진짜 강추합니다. 다음은 세럼 제품 보여드릴 건데 이번 세일 때 구매하면 좋은 세럼 제품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알엑스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입니다.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저의 사랑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 여러분 이 제품도 제 영상에서 진짜 지겹게 등장하는 제품이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제품이 올리브영의 첫 런칭이 되었을 때 제가 올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하나 더 샀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절반 조금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또 샀냐면 이 제품이 대용량이긴 하지만 맨날 쓰는 제품이에요. 맨날 쓰다 보니까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할인을 하고 있길래 이때 구매하면 좋겠다. 미리미리 쟁여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은 맨날 사용해도 되는 부스터 세럼인데요. 제형은 정말 가벼운 물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피부 위에 발랐을 때 너무 무겁다거나 끈적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되게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가볍게 올라가는데 필요한 수분감이랑 보습감은 야무지게 채워주는 느낌. 이 제품 이름이 부스터 세럼이잖아요. 그 이름처럼 이 위에 올라가는 스킨케어 효과를 부스팅 시켜주거든요. 이게 부스터 효과가 진짜 대박이고 제가 이 부스터 효과에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레티놀 세럼을 바르든 비타민 세럼을 바르든 진정 세럼을 바르든 수분 세럼을 바르든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이랑 효과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두 배, 세 배 업 시켜줍니다. 제가 스킨케어를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순하게 부스팅을 시켜주는 제품은 이 제품이 진짜 최초여가지고 제가 맨날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진짜 온갖 피부 고민들을 케어를 해주면서 그 위에 올리는 스킨케어 효과를 부스팅 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신박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써보시면 진짜 스킨케어 할 맛이 날 거예요. 다음 제품은 비플레인 시카테롤 앰플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제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너 비플레인 시카테롤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긴 아는데 사용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자기 친구는 이 비플레인 시카테롤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고 피부가 너무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집에 또 조그마한 샘플이 마침 있길래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바로 본품 구매를 갈겨버린 제품입니다. 진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세일 때 이거 구매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세럼을 사용하고 반했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이름이 시카테롤이잖아요. 시카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카테롤은 처음 들어봐서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비플레인의 독자 시카 성분이래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정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진정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건 피부가 안 건조해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봤던 진정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건조해. 근데 이 제품은 아니에요. 진정 효과가 좋은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습니다.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너무너무 잘 채워줘가지고 요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에서 아주 윤광이 나고요. 피부가 하나도 안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기름기가 많은 건 절대 아니어가지고 여드름을 유발하지도 않고요. 진정의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그냥 꿀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사용해보고 이거 진짜 물건이다. 이거 건성분들이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진정 세럼이다. 겨울에 사용하기가 좋은 진정 세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 제품이 가벼운 수분 진정 세럼이 아니다 보니까 지성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고요. 건조함을 느끼는데 좁쌀 여드름이나 여드름 그리고 푸석푸석한 피부, 각질이 막 올라오는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진정 세럼입니다. 이거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사용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구달 청귤 비타씨 잡티케어 세럼입니다. 짜잔! 여러분 이번 세일 기간에 구달의 청귤 비타씨 세럼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왜 두 개냐면 이 50ml가 두 개 들어있는 세트는 제가 인스타 광고를 하면서 브랜드로부터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인스타 광고를 하면서 이 제품이 세일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올리브영 가서 후다닥 구달 청귤 세럼을 또 구매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잘못 구매한 게 이 1+1 세트를 구매했어야 되는데 올리브영 매드에 구달 청귤 세럼 있는 거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집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1+1이 아니라 이거 10ml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 구매해가지고 슬프긴 한데 여러분들은 만약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이거 1+1이 이득이니까 이걸로 구매하세요. 이 구달의 청귤 비타시 세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럼이고 이것도 공병을 한 두 통을 받나 세 통을 받나 아무튼 진짜 많이 쓰는 세럼이거든요. 신기하게 이게 진정 세럼은 아닌데 이것만 사용하면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진정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드름이 생기면은 여드름을 꼭 압출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여드름 흉터가 남잖아요. 그럴 때 구달 청귤 비타시 패드랑 세럼을 사용하면은 여드름 흉터가
일주일 안에 다 없어져. 요거 제형은 굉장히 신기하게 탱글탱글한 젤리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피부에 싹 발랐을 때 물방울이 살짝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엄청 촉촉한 수분 세럼으로 바뀌어요. 근데 흡수가 진짜 진짜 빨라서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한 세럼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이게 비타민C 세럼이잖아요. 근데 비타민C는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타민C 세럼보다는 훨씬 더 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백 세럼 입문용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실제로 미백 세럼은 이걸로 입문을 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생긴 기미랑 잡티까지는 케어하지 못하지만 이제 막 생긴 여드름 흉터, 이제 막 생긴 기미랑 잡티 그런 거에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세일 때 미백 세럼으로 이거 어떠신지요? 이거 또한 제 영상에서 진짜 진짜 많이 나온 저의 찐템이자 인생템입니다. 다음은 이번 올리브영 빅세일 때 구매하면 좋은 크림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입니다. 나왔다 나왔다 전설의 레전드템.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스킨케어 영상에서 완전 극찬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발 한 번만 사용해달라, 나 이렇게 좋은 수분크림 본 적이가 없다라고 완전 추천을 드렸던 제품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따라 구매하신 분들이 언니 이거 수분크림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사용하고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앞으로 언니 스킨케어 영상 믿고 볼게요,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 수분크림이라고 말하는 크림입니다. 이 제품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제형은 수분감이 많은 수분크림 느낌이라기보다는 보습감이 조금 더 많은 수분크림의 느낌? 그래서 제품을 펴 발랐을 때도 수분감이 팡팡 터진다는 느낌보다는 보습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바를 때 제가 평소에 사용한 제품보다 약간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살짝 기름기가 겉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피부에 여드름 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음날 진짜 말도 안 되게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 이런 피부가 있을 수가 없어.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피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거울만 계속 봤다니까요. 과하지 않게 보습감이랑 수분감을 잘 채워줘가지고 다음날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고 심지어 세수하고 나서 스킨케어 바로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잖아요. 피부 상태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이거 자기 전에 사용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소랑 똑같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는데 친구가 저한테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 야 윤희 피부 진짜 좋다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정 효과가 있는 수분크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피부에 자극 없이 올라가고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너무너무 잘 맞춰줘가지고 피부가 알아서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에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가지고 피부 자체를 그냥 원래 좋았던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크림이어가지고 이것도 이번 세일 때 꼭 구매해보세요. 제발 제발 써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더마펌 수딩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 더마펌의 수딩 크림도 제가 내돈내산 해가지고 스킨케어 영상에서 완전 극찬을 했던 크림이거든요. 이 크림은 아까 보여드린 프리메라 크림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떤 제품이냐면 이거는 이름에 수딩 크림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보습감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형을 보시면 되게 꾸덕한 밤 타입의 크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싹 펴바르자마자 되게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 부드럽게 싹 발리는 그런 크림입니다. 일단 사용감이 되게 신기한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근데 진짜 수딩 크림을 바른 것처럼 되게 차가운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수딩 크림은 수딩 크림인데 수분감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겉에 아주 얇은 보습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보습감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그런 보습막이 아니라 수분감만 날아가지 않도록 만든 진짜 얇은 보습막. 그 정도로 이게 보습감을 잘 채워주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건성분들이 사용하면 건조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수분감을 너무너무 잘 채워주고 진정 효과가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좁쌀 여드름 진정 효과가 되게 좋았고 피부 결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유분기가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드름날 걱정 없이 그냥 완전 막 쓰기가 되게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기 전에 크림은 요거 두 가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보습감을 많이 채워주고 얘는 수분감을 많이 채워주는 편이다 보니까 좀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내가 세럼이나 마스크팩을 좀 가벼운 걸 발랐다 하는 날에는 이 프리메라 크림을 바르고 있고요. 내가 좀 무거운 세럼이나 마스크팩을 사용을 했다 하는 날에는 요거를 딱 발라줘가지고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 싹 맞춰주고 피부에 여드름 안 나게 해주고 최상의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구달 청귤 세럼은 가볍고 산뜻한 편이잖아요. 그러면 프리메라 크림이랑 같이 사용하기. 근데 이 비플랜 시카테롤은 보습감을 잘 채워주는 세럼이기 때문에 요 더마펌 수딩 크림이랑 같이 사용하면 완전 꿀조합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날 바르는 스킨케어의 느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주면 피부가 훨씬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프리메라 크림이랑 마찬가지로 이 더마펌의 수딩 크림도 제가 영상에서 추천하고
나서 따라 구매하신 분들이 저 수부지인데 인생크림 됐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간증 후기가 많았던 크림이에요. 저의 인생크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인생크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구매를 한 건 마스크팩인데요. 여러분들 진정 마스크팩 하면 저인 거 아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진정 마스크팩은 진짜 하루 이틀만 사용해도 피부가 확확 바뀌어지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구매한 진정 마스크팩 뭉텅이로 보여드릴게요. 넘버즈인 수분음뻑 스파광 365팩, 뷰이트리 AC 컨트롤 EX팁 흔적 진정 마스크, 아비브 약산성 PH 시트 마스크 어성초핏, 라운드의 소나무 진정 시카 마스크입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는 마스크팩들을 구매했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팩들은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근데 마스크팩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안 쟁여놓으면 피부 뒤집혀졌을 때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구매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넘버즈인의 1번 마스크팩. 이거는 특히 제가 환절기 때 되게 자주 쓰는 마스크팩인데 왜냐면 이게 피부를 진짜 야무지게 만들어주거든요. 피부의 수분감이랑 보습감을 야무지게 채워줘가지고 건조하지도 않고요. 이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진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건조한 겨울에 너무너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이게 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 라운드랩의 소나무 시카 마스크인데요. 저는 보통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시트 마스크팩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보습감까지 함께 채워주는 시트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용을 하면은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가 최고. 이 소나무 시카 라인은 저의 인생 진정 라인이어가지고 클렌징 폼도 인생 클렌징 폼이고요. 세럼도 인생 세럼이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팩도 인생 마스크팩입니다. 진정 효과는 뭐 말모 너무 좋아가지고 요것도 이번 세일 때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듀이트리 마스크팩을 구매했는데 요게 보니까 1 플러스 1에다가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또 구매를 했는데요. 요것도 최근에 스킨케어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스크팩인데 요거는 피부 진정과 더불어서 피부의 여드름 흔적, 좀 신경 쓰이는 스팟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케어를 해주는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구달 청귤 세럼과 함께 제가 여드름 흉터가 생겼을 때 주로 애용하는 마스크팩입니다. 듀이트리의 ACCTRL EX팁 마스크는 진정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마스크팩에다가 흔적까지 케어를 해주는 기능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사용을 하고 다음날 피부를 보면 진정이 진짜 싹 띄어있고 여드름 흉터까지 점점 옅어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추. 인생 진정 마스크팩을 만나보고 싶다면 듀이트리 마스크팩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한 아비브 어성초 PH 마스크팩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요것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할인을 안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무조건 세일할 때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마스크팩은 진정 효과 거의 탑3. 만약에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그날 당일에 무조건 사용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요것만 사용을 하면 피부가 뒤집어진 건 그냥 싹 다 없어집니다. 이 제품은 보습감보다는 수분감을 진짜 잘 채워주는 마스크팩이고 진정 효과가 진짜 짱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번 세일 때 꼭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한 장씩 있는 마스크팩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마스크팩이거든요. 바로 듀이트리의 픽앤퀵 모이스처풀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번에 보니까 세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듀이트리의 마스크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듀이트리의 요 색깔 마스크팩 말고 파란 색깔 마스크팩을 완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수분감을 진짜 잘 채워줘가지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가 좋은 제품이라면 요거는 보습감. 보습감을 너무 잘 채워줘가지고 제가 겨울만 되면 무조건 사용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마스크팩들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방금 보여드린 마스크팩들은 뭐 한 20분 정도 붙여놓는 마스크팩?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뽑아 쓰는 마스크팩이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는 마스크팩이거든요. 저녁에 각 잡고 하는 마스크팩 느낌보다는 화장하기 직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 전에 이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의 속건조가 아예 없어지고 피부의 보습감이 아주 가득 찹니다. 그래서 화장이 너무너무 잘 먹어요. 건성들은 이거는 진짜 필수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마스크팩을 보시면 안에 크림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불투명한 에센스가 묻어져 있거든요. 그 크림 에센스가 되게 무거운 편이어서 이 마스크팩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를 보면은 진짜 유분광이 엄청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품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싶은데 요거를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마무리감은 전혀 무겁지 않고요. 유분감이 겉돌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보습감이 피부 안에 싹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건조함이란 모르는 피부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고 나서 라네즈 크림 스킨 조금 뿌리고 크림 바르고 화장하면 진짜 개꿀. 그래서 요 제품은 찐 건성분들이 화장하기 전에 꼭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스크팩입니다. 자 여러분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우리 얼굴에만 스킨케어 바를 수 없다. 몸에도 로션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향기 좋은 바디로션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레이비 사냥류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바디로션을 구매했는데 제가 이 바디로션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제 친구가 레이비의 바디로션인가 바디워시를 추천템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향기템인데 이 몸에서 나는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막 엄청 영업을 하길래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구매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최근에 맡아본 바디로션 중에 제일 향기가 좋은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은 꾸덕한 바디로션이 절대 아니고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가벼운 사용감의 바디로션이거든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흡수가 진짜 빨라가지고 마무리감은 산뜻한 제품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걸 바르면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져요. 확실히 보습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를 바르면 막 하얗게 각질 뜨고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겨울에 이렇게 팔 걷어 붙였는데 갑자기 여기 하얀 각질 싹이 있으면 완전 깨는 거 알죠? 그래서 겨울에는 바디로션 무조건 필수인데 이거는 향기도 좋고 보습감도 잘 채워주고 마무리감 산뜻하고 아주 최고의 바디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일 때 이 바디로션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향기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처음에 향기는 전형적인 베이비 로션 향기가 나요. 완전 파우더리한 향기. 그래서 어우 이거 성인이 바르기에는 너무 파우더리하고 너무 베이비 로션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갑자기 그런 파우더리한 향기가 조금씩 날아가면서 프루티한 향기가 올라와요. 이 두 가지 향기가 섞이니까 겨울에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포근한 향기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매일매일 맡고 싶은 달달한 살냄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바를 때마다 제 향기에 제가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향기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바디로션의 향기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 바디로션은 진짜 앞으로 계속 재구매할 것 같아요.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번 올영세일 때 구매한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내 돈 내 상에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인생템들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약간 올리브영 하우라는 느낌이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킨케어 특집이었다면 다음에 올라갈 영상은 색조 특집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들 올리브영 세일 야무지게 즐기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